안녕하세요. 인물연구소 드림빌더입니다. 인물연구소는 꿈을 이룬 사람들이 성공 키워드와 짧은 일화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모스버거와 맥도날드의 싸움, 모스버거 경영자 사쿠라다 야스시입니다. 사람들이 과연 우리 가게에 올까? 1978년 일본 도쿄 모스버거 직원들이 중얼거렸습니다. 맞은편에는 맥도날드 직원들이 무료 쿠폰을 나눠주고 있었죠. 구멍가게 수준인 모스버거 앞에 미국의 거대 패스트푸드 체인이 등장한 것입니다. 주위에서는 둘의 대결에 주목했고 대부분 맥도날드가 승리할 거라 예견했지만 예상은 빗나갔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스버거에 찾아와 말했습니다. 이 맛을 잊지 못해 찾아왔습니다. 모스버거 최고 경영자 사쿠라다 야스시는 가능한 한 유기농 재료를 사용하고 주문이 들어오면 햄버거를 만들었으며 햄버거의 장점이 빠름에 있다는 편견을 깨인 것입니다. 그렇게 그는 매일 먹어도 질리지 않는 모스버거만의 맛을 만들어낸 것이죠. 그는 성공 이유를 이렇게 밝혔습니다. 안전한 길로 가면 경쟁자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 목표가 됩니다. 하지만 그와 다른 길을 가면 오로지 둘만 남죠. 고개 그리고 최선이라는 경쟁자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흔히 경영을 전쟁에 비유하는데 경영은 결코 전쟁이 아닙니다. 전쟁의 상대는 당연히 적입니다. 적을 무찔러야 승리합니다. 하지만 경영의 상대는 경쟁자가 아니라 고객이죠. 결국 고객에게 최선을 다해야 성공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방송의 요점은 모스버거와 맥도날드의 싸움, 모스버거 경영자 사쿠라다 야스시였습니다. 사업은 경쟁자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인물연구소 드림빌더는 꿈을 이룬 사람들의 생생한 이야기로 여러분의 꿈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